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본격 개미 편의 방송 개미 찾아선 말리. 10월달 김승관의 양봉 투어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갑자기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참 기쁘고 좋은 말만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오늘 시장을 버티신 분들에게는 마냥 힘내시라는 말을 할 수가 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양봉투어 함께 하시면서 위로도 받고 또 의지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양봉이 되는 그날까지 김승관의 양봉투어 지금 출발합니다. 네, 김승관의 양봉 투어의 책임자이신 김승관 멘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주례연구님. 네.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어쨌든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자 시장이 또 좋지가 네.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오늘 장이 더 힘들었던 이유는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저점이 찍힌 줄 알고 이제 뭐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다들 이제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제 좀 안도한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다가 이제 또 이제 간밤에 또 이제 뉴욕 증시도 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좋지 않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전쟁 이슈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금리가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오늘 네, 우리나라 시장도 좀 개파락이 떨어졌는데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궁금하시고 제일 힘든 건 그럴 거예요. 도대체 이 하락이 그리고 이 폭락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제가 이번 증시의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저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저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를 잡아주는 게 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짧게 강의해드리고 네. 제가 오늘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가이드 투어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봐드리는 그런 종목 투어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시황 가이드와 종목 발굴 가이드뿐만 아니라 종목 상담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상담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켜시면요. 친구 리스트 보이시죠? 거기에서 우측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검색창이 뜹니다. 거기에서 김승관 양봉투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채팅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코드 777774번을 입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 어려우신 분들은 QR코드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시황 가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시황 가이드, 지금 증시에서 봐야 할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 꼽아주셨습니다. 각각 어떤 건지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할게요. 지금 어쨌든 네. 이제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짚고 아, 여기가 이제 바닥이 찍혔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네. 요 포인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고 오늘 이제 크게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상승의 끝은 장대 양봉이고 하락의 끝은 장대 음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요. 자, 요때 이제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선을, 새로 선을 그어놨는데. 네. 저게 언제인가요? 제가 처음 양봉 투어를 첫 방송한 날이에요. 10월 초군요. 네, 첫 방송한 양봉 투어를 첫 방송한 날인데. 네. 사실 양봉 투어를 하면서 양봉이 저는 가득하기를 좀 바랬는데. 그러게요. 네, 음봉이 좀 가득했던 10월이었습니다. 그만큼 10월장이 많이 어려웠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10월달이 많이 빠졌고.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은 지금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코스피, 코스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차트를 좀 그려볼게요. 항상 제가 피보나치를 좀 많이 그려드렸는데, 피보나치 지지라인을 좀 그려드리자면은, 자, 요 라인입니다.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자, 어쨌든 767포인트. 767포인트가 강하게 개파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구간은, 767구간은 저점과 고점을 나누기 반하고 65% 구간이죠. 그러니까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65%가 이탈이 되는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요 음봉이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음봉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닥이 장중에는 거의 4% 가까이 빠졌는데. 맞아요. 굉장히 거의 투매 가까운 폭락이 나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2.5% 정도 2.5% 정도 하락이 나왔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하락의 끝은, 네, 항상 저는 뭐라 그러냐, 장대 음봉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걸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앞전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네, 여기 장대 음봉이 이렇게 보이시죠? 장대 음봉 뒤에 어때요? 뒤에서 이제 뭐 아랫꼬리가 잡히면서 양봉, 올라가는 흐름, 네, 양봉. 여기 흐름이 나왔고, 여기 앞에서도 봤을 때 항상 하락의 폭락의 끝은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피날레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윗꼬리가, 아랫꼬리가 여기 앞에서도 그렇죠. 장대 음봉이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하락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저점을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는 어쨌든 여기 지지라인이 다 깨지고 뚫린, 네, 지지라인이 다 무너진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기술적인 분석도 사실 통하지가 의미가 없는 시장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심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저점일 가능성이 크다. 오늘은 장대 음봉이라고 하기에는 어때요?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오늘 음봉 자체가 지금 이제 하락을 뭐 멈춘다 이런 음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의 끝이 오고 있다는 이제 신호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확인해야 될 것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네. 일단은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한번 큰 충격이 있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는데, 맞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요거는 이제 여기 선물 포지션에 있어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지금 봤을 때 요거 화면을 잠깐 볼게요. 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역대급으로 지금 선물 매도 물량이 지금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오늘 근데 이제 장중에는 선물 매도를 좀 걷어들였어요. 요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요건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설명해 드릴 거고. 네. 지금 선물이 이렇게 매도가 많이 쌓였다라는 거는 현물을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외국인이. 자, 현물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면은 뭐 SK 하이닉스 같은 주식이 현물이고, 네, 선물은 파생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독 파생 증시에 대한 거래가 많이 나오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선물로다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선물로 돈을 버는 게 더 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이 매도 물량을 걷어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시장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선물을
하방에 베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방에 베팅했다라는 거는 공매도를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방의 수익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방의 수익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현물을 막 급하게 사면서 지수를 올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급하게 환매수를 해주면서 이제 준비를 해놓고 어떻게 선물을 상방, 지수를 상방 베팅을 해놓은 다음에 현물을 매수를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닥에서 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반대 상황이라는 거죠. 반대 상황이죠. 그러니까 선물에 대한 매도 물량이 확실하게 나와야지만 정리가 된다. 네. 이게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뭐냐면은 그래도 오늘 장에서 꽤나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매매했던 기록이에요. 선물 매매 기록. 근데 아침에는 어때요? 아침에는 여기 4,500억 4,900억 정도까지 선물을 자, 이렇게 금액으로 해 볼게요. 자, 3,800억까지 선물을 샀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방에 대한 베팅했던 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증시에는 어때요? 긍정적인 거죠. 왜냐? 하방의 베팅에 멈췄으니까. 그러다가 장중에 이제 여기서 물량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던지기 시작하니까 하방에 대한 가속도가 점점 커지면서 오늘 시장이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된 거고 여기서 2시 반 기점으로 이제 5,500억까지 선물을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시 30분 이후로 이렇게 급하게 선물을 매수로 돌려놨어요. 요거 하나는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었다. 왜? 여기서 만약에 선물 매도를 거둬들이지 않고 요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내일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네. 오늘은 그래도 마지막 장 막판에 많이 줄여놨어요. 선물 매도 물량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봐야 될 뭐 참고사항 정도로 네.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 변동성 지수예요. 변동성 지수. 자, 변동성 지수가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변동이 얼마나 나오냐. 즉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공포지수라고 하죠. 공포지수, 빅스지수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은 공포가 올라오고 있다. 심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공포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참다가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생기는 공포, 심리적인 부분 뭐 이런 게 이제 변동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지수의 그 캔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수의 변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수의 저점이 찍히려면은 이 변동성 지수가 고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차트를 잠깐 보면은 변동성 지수의 차트를 잠깐 보면은 자, 여기 봤을 때 지금 굉장히 강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변동성 지수도 어느 정도 저항대에 와 있는 흐름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예요? 아, 이제 내일장에서 뭐 이렇게 갭을 뜨더라도 여기서 고점의 시그널이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서 아래 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변동성 지수가 어때요? 개파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 매수세가 붙었다라는 거니까 아무래도 변동성 지수가 위로 더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네. 자 지금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어쨌든 지수는 캔들의 어떤 음봉이 장대 음봉이 떨어질 시기고 그 장대 음봉 뒤에 이제 급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다 깨지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대 음봉 뒤에 양봉 캔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 외국인들의 선물을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면서 환매수가 들어와줘야 지수 역시나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고 자, 세 번째는 변동성 지수. 변동성 지수가 고점의 시그널이 나와줘야
요게 어느 정도 시장의 저점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지 언정,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와닿았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오늘 뭐 4% 정도 빠지겠으니까 뭐 사실 계좌가 완전히 뭐 어떤 분들은 계좌가 녹았다라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예. 많이 힘드셨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정말 저도 오늘 아침에 정말 방송국에 출연하면서 아 진짜 오늘 제발 많이 떨어지지 말고 시장이 좀 많이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빨간 옷도 좀 입고 왔는데 아 이게 좀 무색한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빨간 옷을 입고 오면은 그 다음 날에는 결과가 나빴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더 힘내시고 네. 저도 정말 답답한 마음이 크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분석해드리고 오늘은 다들 많이 걱정이 되시고 그리고 내 종목이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목에 대한 어떤 상담 이런 네. 부분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루빨리 이제 외인이 현물도 많이 매수를 하고 변동성 지수가 좀 더 이제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내일 이제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종목 상담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나 가지고 계신 종목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희 노란톡방에 종목명이랑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조금 있다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노란톡방에 아직 입장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코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럭키세븐 74번을 입력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바로 종목 발굴 가이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적지는 어딘가요, 멘토님? 오늘의 목적지는 네. 제가 이제 종목 투어를 하기 전에 기준을 먼저 한번 잡아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뭐 시장 때문에 잠깐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실한 좀 기준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한번 해드리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요 강의를 이제 듣고 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맞는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 기준에 부합하고 이거는 종목에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이제 시장 때문에 많이 빠져서 힘든 건지에 대해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또 네.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을 네, 봐드리면은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시장이다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이제 이 판단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좀 가이드처럼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제가 이 기준에 맞는 종목 상담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오늘 제가 일단은 저기 종목 상담을 하기 전에 네. 제가 볼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기준은 이제 그겁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 그죠? 주식, 주가라는 거. 주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를? 주가를. 네. 그러니까 이 주가를 관리한다는 주체가 뭐예요? 메이저 수급이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뭐 세력 뭐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주가를 관리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주가를 관리하는 주체가 네. 과연 누굴까요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거는 뭐 외국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집한다라는 단어를 쓰죠. 네. 그러니까 이 매집하는 그 과정을 겪고 급등이 나오는 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매집을 하는 그 단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매집을 하는 그 단가가 깨졌다 하면은 그거를 관리하는 주체도 역시나 주가를 관리하는 걸 약간 포기하고 주가를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폭락장이 오고 하락장이 올 때 특히나 이제 주가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은 뭘 하냐면은 주가 관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가를 관리하는 기준이 뭐냐? 매집 자기들의 이제
매집 평균 단가. 거기에서 많이 깨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 단가보다 더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매집의 단가보다도 네. 떨어졌다 하면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어때요? 좀 적게 빠졌나요? 아니면 많이 빠졌나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그 메이저 수급의 단가보다는 좀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메이저 수급도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손실 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근데 손실 중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 메이저 수급이 뭐 크게 돈을 손실을 보고 뭐 주가를 팔고 나갈까요? 아니죠. 아니죠. 오히려 네. 이분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생각이 정 반대예요. 뭐냐? 이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싸게 싸게 티 안 나게 주가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집 단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네. 이 매집 단가에서 근처에서 나오는 주가의 흐름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을 많이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이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종목이, 자, 저는 이 검정색 선을, 우리 메이저 수급, 세력의 매집 단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장기입평선입니다. 장기입평선인데, 왜 이 선이 중요하냐? 오랜 기간 동안 이 가격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 선이 그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이 선이 뭐예요? 아, 이게 메이저 수급이 어느 정도 가격을 모으고 있는 단가다. 이 가격은 직접 체결이 된 종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메이저 수급 선이 속일 수 없는 단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이 체결이 여기서 종가 관리를 했던 선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 종목이 여기 검정색 선 라인을 이때 강하게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강하게 이탈을 하게 된 뒤에 살짝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어때요?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내려가 있네요. 네,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우리 메이저 수급이 매집을 하는 구간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매집 단가가 이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매집을 했을 때 이 매집 단가보다 위에서 윗가격에서 비싸게 매집할까요? 아니면 싸게 매집을 할까요? 저렴하게 매집하고 저렴하게 매집을 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에서는 여기 밑에 아래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래 꼬리 있죠? 이 아래 꼬리를 깨지 않고 여기서 요 가격은 깨지 않아요. 절대. 이 가격까지는 바닥까지는 밀지 않고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밀었다라는 거는 네. 이 밑으로는 얘네가 더 주가를 싸게 사기에는 부담되는 거예요. 왜? 이미 물량이 있는데 네. 거기서 주가가 빠지면은 이게 얘네들도 이제 이 그 손익비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너무 많이 빠지면 어때요? 내가 모아놓은 물량이 너무 크게 손실을 하니까 오히려 그건 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빼면서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네. 자, 여기 가격대를 안 깼죠. 자, 여기 보시면 최종적으로 여기 저점 요 가격을 안 깨고 이 구간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위에서 놀고 있으면은 그래도 강한 종목이에요. 이 지금 자, 여기 위에서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있으면은 굳이 그 종목은 뭐 던지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미 내가 네네.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네, 가지고 예. 있다는 전제하에.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자, 60일선을 강하게 이탈했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이탈했다. 그러면 뭐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기다려야. 그러니까 왜냐? 이 가격 밑으로 떨어뜨린다는 거는 메이저 수급이 매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이탈을 했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 이탈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내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미 이탈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미.
이미 이런 식으로 이탈이 크게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요. 그러니까 이번 하락장에서 네. 내가 이거 왜냐면 제가 이 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았으니까 지금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선 밑으로 내려와 있다. 내 종목이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은 어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의 저점을 이탈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저점이 이탈 안 돼 있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 인내를 하면서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이 저점의 기준은 여기 앞전에 있는 이탈했을 때 최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탈하고 나서 저점. 종목들을 조금 더 볼게요.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이탈이라는 게 저 검정선 60일선 말씀하시는 거죠? 아, 아니요. 이 60일선을 네. 이탈하게 되면은 네. 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이탈을 막 했어요.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고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미 이탈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은 앞전에 최저점 캔들을 보는 거예요. 앞전에. 그렇죠. 근데 그 이탈의 기준을 알 방법이 그 60일선 아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60일선이 이탈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네.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 월봉 60일선 위에 있는지 아니면 아래에 있는지 두 가지 경우잖아요. 근데 아마도 지금은 제 생각에 우리 여러분들의 종목이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저점이 이탈이 되지 않는 거. 저점이 이탈이 된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면은 CJ, ENM 같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탈했죠. 요 라인에서 이탈을 한 첫 라인 때를 볼게요. 요 라인 때에서 지금 이탈을 했잖아요. 요 라인 때에서 이탈을 했죠. 여기서 이탈했으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이탈했으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정리를 못하고 이미 이탈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요 라인 때가 이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꼴, 아래 꼬리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이탈이 되면은 추세적으로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요? 한번 반등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메이저 수급은. 네. 근데 여기를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추세적인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도 조금 손실이 좀 크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그래도 정리를 안 한다면 이거는 추세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손실을 보더라도 나와야 네. 된다라는 거죠. 웬만하면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저점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고 추세가 이탈이 됐다면은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요 기준을 가지고 지금 살짝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요 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조금 더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전기를 볼게요. 삼성전기. 예. 삼성전기를 보면은 자, 이 종목이 이번 달에 굉장히 오늘 이제 13%가 빠졌어요. 오늘 13%가 빠졌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종목을 내가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월봉이 이번 달에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서 한번 네. 깨졌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 자리 그죠? 요 자리에서 한번 이탈이 됐어요. 네. 네, 이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그죠? 이탈이 되는 걸 확인하면 월봉이 완성이 되는 게 10월 29일, 31일이잖아요. 30일, 3거래일 남았습니다. 3거래일 동안 이게 막 급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는 첫 이탈은 정리를 해주는 게 맞아요. 첫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해주는 게 맞고 여기서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여기서 자 이번 달에 어때요 또? 자, 이번 달에 캔들이 이탈이 됐네요. 지금 됐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단가에 따라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하냐? 이탈이 됐으니까 여기서 시간적인 리스크가 생기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일단 첫 이탈을 확인하면 웬만하면 정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렇죠. 첫 이탈을 거죠? 확인하면 은 네. 정리하는 게 맞고 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탈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저점의 바닥을 지지받는지 근데 그런 움직임을 그 되어 있다 하고 첫 이탈을 확인하는 그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네. 그럼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아, 종목 네. 상담 시간에 네, 종목 상담 시간에 네네네.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어떤가 네네. 싶은데 그럼 네. 이 종목은 지금 설명이 끝나신 건가요? 일단 이 뒤에를 좀 더 들어볼까요? 아, 종목 상담으로 좀 먼저 가는 네. 것도 이게 많이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전 차트를 좀 보면서 또 조금 이제 복습이 이해가, 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 이 검정색 선 있잖아요. 월봉 네. 60일선. 이 월봉 61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저 월봉 61선을 좀 설치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월봉 61선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나도 저거를 가지고 저 선을 가지고 메이저 수급선 메이저 수급선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을 설치할 수 있는 영상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안내 한 번만 해주시고 빠르게 오늘은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메이저 수급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탈을 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내 종목을 던질 것이냐, 쥐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메이저 수급선을 설정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짧게 이제 영상으로 멘토님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받으실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노란톡방 켜시면 우측 상단 위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죠. 거기에서 김승관 양봉투어를 검색을 해주시거나 또는 저희 화면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링크가 바로 뜹니다.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7777 7을 4번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영상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관의 양봉투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에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답답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바로 한번 선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 가자님, STX 23,224원 15%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멘토님을 만나기 전에 매수를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조언이 좀 간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STX요? 네. STX. 네, STX. STX. 네, STX. STX 같은 경우에는 요거 차트를 좀 볼게요. 이거는 사실 월봉 61선이 너무 위에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월봉 많이 한 거예요? 네, 월봉 61선으로 보시기보다는 네. 일단 일봉상으로 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월봉이 보면은 이제 월봉상에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과거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있다가 지금 뭐 감자라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조금 이제 월봉 62선 틀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종목은 증백 종목이기도 하고 매매를 하지 마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2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2만 원 단가? 네.
증백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저점이잖아요. 저점. 저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잡아주는 라인이 요 라인이란 말이에요. 네. 어디? 얼마인가요? 4,700원이에요. 그러니까 4,700원이요. 네, 4,700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여기까지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종목이 지금 뭐 거래 정지도 당했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조금 이상해요. 거의 그러니까 수직 하강 수준. 그렇죠. 수직 하방 수준이기 예.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 안 통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절을 하셔야 될까요, 그러면?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안 하시더라도 네네네. 양봉이 지금 왜냐면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뭐가 나오냐면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쵸, 그런 네. 라인대에서는 그래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예. 이런 경우에는 더 안 좋은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네네. 그때 기회를 봐서 좀 손절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네네.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TX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고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종목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한이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엑스게이트 5,800원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엑스게이트요? 네, 엑스게이트 5,800원 10%입니다. 엑스게이트 5,800원. 예. 네. 어떻게 보면 또 신규상장주를 또 들고 오셨는데 어쨌든 월봉 이 선 자체가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메이저 수급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매집을 하고 가격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신규상장주는 어때요? 우리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모을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 가격을 모을 만한 시간이 없고 신규 상장주는 보통 상장하기 전에 청약하는 물량 정도가 이제 매진 물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일봉상에서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종목은 뭐 신규 상장주인데 지금 뭘 하고 있냐?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자, 여기 갭구간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지 여부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크게 문제도 없고 워낙 끼가 다분한 종목이라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권 상단에서는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뚫고 올라간다 혹은 맞고 떨어진다는 뭐라고 했어요? 동전전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확률이 반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대응을 해주는 게 맞았던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대응을 못했다 하면은 박스권 하단까지 지켜본 다음에 다음 반등에서 이제 추가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거죠? 박스권 하단을 지켜주고 오늘 뭐 네. 시장도 안 좋았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끼가 있는 종목이고 지금 뭐 크게 이탈하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까지 움직임을 박스권 하단 금액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박스권 하단이 네. 뭐 4,150원 정도가 되네요. 요 라인대, 네. 요 라인대를 지켜주는지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스권 하단을 좀 잘 확인해 보시고 반등을 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또 시장 상황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점 좀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깜찍이님이 남겨주셨습니다. EV 첨단 소재, 네. EV 첨단 소재 5,800원이고 10% 부탁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60 월봉선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내려가기 전에 손절을 할까요? 멘토님 부탁해요 하트하트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네 깜찍이님이 또 이렇게 좀 잘 남겨주셨네요. 네. 어떻게 좀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월봉 60월선이 이탈이 안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설정한 월봉 61선에서는 지금 이탈이 되었습니다. 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보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정도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어때요? 61선이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5,800원 가격에서 지금 10%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뭘 기다려야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던지게 되면은 약간 최저점 손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딜 봐야 되냐? 여기 앞에 있는 시가까지 보셔야 돼요. 2,100원. 여기 라인, 여기 라인이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60월선이 이탈이 되고 나서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네. 2,200원 라인 때 여기 정도를 지지하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2,200원을 지지하는지요. 네, 2,200원 지지.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이미 6개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음봉 나왔다가 양봉 나왔다가 음봉 나왔다 양봉 나왔다 이러면서 떨어졌다고 하면은 오늘 당장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음봉이 몇 개예요? 계속 이어지네요. 계속 이어져 있죠. 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양봉을 기다리는 게 좋아요. 왜냐? 6개 연속 음봉이기 때문에 네. 양봉을 기다리면서 여기 이탈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200원을 네. 뚫고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2,200원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거금 100% 종목이고, 그죠? 근데 비중이 일단은 10% 비중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0% 비중이 어쨌든 그 계좌에서 크리티컬하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그 정도 그러니까, 치명적이진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10% 정도는 얼른 정리하시고, 나머지 비중이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2,200원 선을 한번 기다려보고 또 반등도 한번 기다려볼 만하겠네요. 이런 네네. 부분들 좀 참고해보시고 꼭 반등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깜찍이님 꼭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 이렇게 지금 상담 나눠보고 있습니다. 메이저 수급선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설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메이저 수급선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설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그 기회가 있다고요. 네네. 네.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까 이제 깜찍이님도 그랬고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차트로는 이제 요 선이 이탈이 안 됐는데 네. 제가 갖고 있는 선은 조금 달라요. 약간 기준이 다를 수 있죠. 네. 설정 방법이 조금 다르기 네네네. 때문에 이게 일방적인 선이 아니라 월봉 60일선이 아니라 조금 더 저의 기준이 들어간 60월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게 60월선의 그 가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설정값에 따라서 크게는 뭐 1,000원, 2,000원도 차이가 날 수도 그럼 있고. 그럼 대응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예. 대응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선을 잘 또 설정을 해야 제 기준에 맞는 또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 강의 때 뭐 메이저 수급선 들어봤는데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저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설정하는 것과 또 이 전문가가 설정하는 그 기준이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 이제 대응 방법이 확확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메이저 수급선 설정하는 영상을 선물로 또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그 영상 받으실 분들께서는 지금 노란톡방 채팅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노란톡방 키셔서 친구 리스트가 보이는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를 한번 클릭해주세요. 거기서 김승관 양봉투어 검색해주시면 저희 채팅창 있습니다. 7777 7을 4번을 입력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역시나 좀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켜서 스캔해주시면 링크 바로 뜨니까요. 그거 클릭하셔서 역시나 7을 4번을 입력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 영상도 받아보시고요. 종목 궁금하신 부분도 바로바로 지금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올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처음 상담해주셨던 분들이 감사하다고 또 올려주셔서 도움이 되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네, 저 이번에는 지오파파님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베이스 전자예요, 전문가님. 모베이스 전자 2,500원 비중 23% 가지고 계시는데 손절을 할지 추매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모베이스 전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모베이스 전자 일단은 네.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모베이스 전자
월봉 60일선. 자, 이번 달에 보면은 어때요? 이탈이 됐습니다. 이번 달에 좀 이탈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2,000 얼마라 그랬죠? 평균 단가가 2,500원이라고 그랬죠? 2,500원. 그러니까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60월선 근처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손실이 그닥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빠르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월봉 60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손실이 몇 프로가 넘어가? 30%가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크네요, 그러니까, 손실이. 네, 손실이 큰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어디가 지금 바닥권에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월봉 60,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많이 빠지면 어디까지 빠져요? 1300원, 1400원. 요 라인 때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월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밑에가 열려있는 상황이네요. 네, 밑에가 지금은 열려있는 상황이죠. 근데 시장에 좀 특이사항도 있었고 이번 달에 보면 10월 달에 굉장히 낙폭이 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월봉상의 60일선에서 이탈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 여기 이 장대항공의 시가, 그죠? 장대항공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가는 얼마죠 지금? 여기 시가는 1,750원 정도 됩니다. 예. 1,750원 정도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다시 60월선 붙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그 가격이 얼마냐? 2,050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목을 정리하지 마시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60월선 2,050원 정도에서 한번 비중을 줄이시고 그리고 2,050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750원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일단 네. 월봉 60월선이 이탈이 됐다라는 거는 종목이 좀 깨졌다라는 거예요. 네. 깨졌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시장 여파 때문에 좀 종목이 깨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 여부를 보면서 2,050원의 반등 포인트에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혹시라도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50원 정도 가격이 오면은 한 번 더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응법이 달라지는 경우니까 2,050원에 가격대 왔을 때 기회가 되시면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종목상의 문제는 없다는 거죠? 네, 시장 종목상에서는 여파가 더 큰 것 같다. 일단은 네, 문제는 크게 없는 거고 그리고 시장상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종목이 근데 깨지게 되면은 네. 빠지게 되면은 복구하는 데 또 시간이 오래 그렇죠.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리스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은 아까 네. 말씀해 주셨던 그 지지선 1,75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네네. 손실이 더 커지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다리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탈이 되면은 네.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1,750원을 이탈하면? 네, 왜냐하면은 네. 그 1,750원이 이탈이 됐을 때요. 네. 만약에 이분이 자, 이런 라인 때가 지금 이탈이 됐을 때 자, 여기서 몇 달을 지금 횡보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가격대가 중요한 라인, 가격대라고 그랬죠. 1,750원. 네. 요 가격대가 이탈이 됐을 때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네, 이게 월봉입니다. 일봉이 네.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2년 넘게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네. 2년 정도를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티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너무 힘들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좀 정리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요건 시간적인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종목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지만 지금 시장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1,750원 밑으로 혹시나 이제 가게 된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버티기가 좀 더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좀 손실을 보시더라도 나오시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와서 2,050원 정도
정도 가시면 그때 비중을 줄이면 좋겠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메이저 수급선 설정하는 영상 받아보시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키셔서 위에 돋보기를 클릭해 주시면요. 김승관 양봉투어 검색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서 뜨는 링크 클릭하셔서 세븐, 럭키 세븐 네 번을 눌러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만 눌러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잠시 후에 영상까지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김승관의 양봉투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